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거나 투자의 성공을 몇번 맛보게 되면, 아, 이렇게 돈을 벌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의 길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혹시 회사가 다니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제가 경매하는 직딩 아빠이기 때문에 왜 전업 투자를 하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업 투자자가 될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다. 전업 투자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전업 투자를 절대 하지 말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전업 투자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부동산 경매 투자에 좀더 집중해서 수익을 높이려고 합니다. 혹시 그게 아니고 회사가 다니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또 다른 사람은 부동산 경매가 적성에 맞고 부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아니고 회사가 다니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대부분 전업 투자를 희망하는 직업군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는 나가기 싫고 집에서 놀고 먹기만은 할수 없으니 그럴듯한 좋은 명분이 전업 투자자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면 조직에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쉽고 편한 일을 하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라는 직업은 책임질 일도 없고 본인이 귀찮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업 투자자가 되면 하루 종일 물건 검색을 하고 시세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을 누비고 부동산 인맥을 쌓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정말 그렇게 할수 있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도서관에 가면 모두가 다 공부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직장을 다니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어쩌면 회사 생활 리듬이 경매 투자를 하는데 더 도움을 줍니다. 부동산 경매는 물건 검색에서 입찰까지 길게는 2주 정도 걸립니다. 2주라는 기간도 중간중간 짬을 내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낙찰 받았다면 잔금 납부 및 명도, 그리고 수리를 하고 임차를 놓는데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경매 과정들이 전업 투자자가 된다고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전업 투자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요?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과연 투자만으로 성공을 했는지 말입니다. 제발 다니기 싫어도 직장이 있으면 일단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있어야 투자도 더 쉬운 법입니다. 월급을 받아야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활용도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할 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그만큼 더큰 스트레스와 불안함, 그리고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해야 하고, 혼자 결정해야 하고,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재테크 중에 하나인데, 재테크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테크 능력이 뛰어난 달인이라도 투자금이 많지 않으면 금액적으로 큰 수익을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전업으로 투자를 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더 다양한 투자가 가능할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시간이 없고 시간이 모자라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업 투자를 하려고 핑계를 찾고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실 도피성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업 투자를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투자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 생활에 충실하면서 꾸준히 투자를 성공적으로 한다면 전업 투자 환경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